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해외 패션쇼에 보여지는 옷들은 입을 수도 있겠다 싶은 옷들도 있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녹아든 화려한 옷들도 많죠. 오늘 영상은 제가 이 FW 트렌드 영상을 만들었을 때 눈여겨봤던 브랜드들의 룩들, 아이템, 컬러 조합 등을 조금 더 자세히 FW 활용 가능 포인트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제 기준 이 FW 맨즈 패션 트렌드 하이라이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트렌드에서도 말씀드렸던 정말 우아하고 예뻤던 디올 맨즈 컬렉션. 우아하고 로맨틱한 무드의 추리닝 활용법을 보여준 컬렉션이었어요. 물론 누구에게나 추천드린 코디 조합은 아니지만 좀 여리여리 어린 왕자 바이브를 풍기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셔츠, 니트, 레이어링에 뭐 자켓 트렌징, 추리닝 요 조합이 진짜 예뻤어요. 요 두 룩은 진짜 제가 꼭 입혀보고 싶습니다. 팀원들한테. 카라니트는 이번 FW 시즌 계속 보여줬는데요. 제가 주의 깊게 본 카라니트는 뭔가 볼드한 스타일의 카라니트가 아니라 좀 더 클래식하지만 루즈한 실루엣이어서 클래식하게도 캐주얼하게도 활용 가능한 이런 카라니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저렇게 얇은 셔츠랑 레이어링 해줬을 때 너무 예뻐! 그리고 물론 추리닝 팬츠, 조거 팬츠가 눈에 띄는 컬렉션이기는 했지만 또 신발, 슈즈 포인트 빠질 수 없더라고요. 클로그 스타일의 슈즈인데 계절감에 맞춰서 펠트나 스웨이드를 사용해준 저 클로그, 저기다 니트 양말 까지 신겨줘가지고 막 런웨이를 걷는데 너무 이쁘더라. 버켄스탁 디올 콜라보라고 하는데 비싸겠죠? 갖고 싶다. 이번 시즌 룩들도 이뻤고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컬러 조합을 보여줬다 했던 컬렉션은 바로 아미리 컬렉션인데요. 톤온톤 룩들의 볼캡을 사용해주면서 뭔가 소프트 힙스터 이런 느낌의 룩들을 많이 잘 보여줬어요. 전체적인 아이템들은 슬랙스, 울 자켓, 코트 이랬지만 볼캡만 얹어줬더니 뭔가 힙스터한 감성이. 겨울 시즌 롱코트 레이어링으로 요거 코디 활용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링 포인트는 저 길게 막 촥 늘어지는 저 스카프. 이너 자켓 안에 레이어링 해줘서 뭔가 이너처럼 연출해낸 저 포인트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꾸안꾸 스타일링 아닌가요? 다음 컬렉션은 르메르 컬렉션인데요. 르메르 컬렉션은 특유의 좀 루즈한 실루엣의 톤온톤을 좀 공부하기 좋은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항상 런웨이 쇼를 보면 뭔가 펄럭이는 그 감성이 끌려. 앞서 말씀드렸듯 르메르에서 톤온톤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 시즌 제 눈에 들어온 건 그 톤온톤 룩들이 아니었어요. 제 최애 르메르 룩은 크림 앤 블랙 룩, 오레오 룩. 사실 제가 엄청 선호하는 컬러 조합은 아니에요. 뭔가 뚝뚝 끊겨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림 룩을 입어주고 벨트, 모자, 신발, 뭐 가방 이런 액세서리들의 블랙을 넣어줬는데 이게 너무 귀티나게 예쁜 거예요. 해외 컬렉션 트렌드를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따라 입을 수 있는 트렌드를 찾는 것도 키포인트라고요. 다음 컬렉션은 제냐. 제냐 컬렉션은 크림, 그레이, 브라운을 베이스 톤으로 주고 포인트 컬러로 죽은 오렌지 컬러감을 써준 컬렉션이었는데요. 매 시즌 모노크로매틱 단색 룩들을 많이 보여줘서 제가 컬러 트렌드 조사할 때 제냐 컬렉션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컬렉션 내내 그 깔맞춤 룩을 연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레이어링 할 때 이런 톤들을 섞어주면 좋겠구나, 아이템을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구나 하면서 공부했던 컬렉션입니다. 모크넥이나 하이넥, 이너, 셔츠랑 자켓 요 콜라보레이션 요 합작이 참 단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소재적인 차이를 줘서 심심하지 않게 연출해주는 게 포인트 아닐까 싶어요. 적당히 올라오는 모크넥 활용을 굉장히 예쁘게 해줬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께 좀 단아하고 우아한 코디 방법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매력 발산 브랜드는 에르메스. 에르메스 컬렉션도 항상 컬러 포인트를 굉장히 이쁘게 활용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그레이, 그레이시 블루, 블랙에다가 악센트 포인트 컬러로 뭐 그린, 청록색, 하늘색을 사용해준 요게 도시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합이 좋았습니다. 에르메스 컬렉션은 항상 뭔가 컨템포리하고 뭔가 엣지가 있는데 항상 활동적인 면에서 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편안함을 포인트로 기능성 아우터류를 잘 활용해주는데 요거 코디에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르메스 컬렉션에서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건 바로 바지 핏감. 올 FW 시즌 테이퍼드가 돌아왔다를 정석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허벅지 실루엣은 좀 여유롯해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실루엣에 턴업 디테일까지 너무 예뻐. 특히나 레더 슈즈랑 매칭을 쫙 해줬는데 첼시 부츠, 더비 슈즈 뭐 그런 거 신어주면 딱 되겠다, 그죠? 그리고 요 룩은 에르메스 콕 집어 룩. 니트 트렌드를 하나에 때려 박은 룩 아닐까 싶은데요. 롤넥, 하이넥과 케이블과 스트라이프 포인트 디테일까지. 요런 스테이트먼트 니트 하나면 코디가 끝나는구나를 보여주는 룩들 아닌가 싶은데 요게 쌍으로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너무 이쁘더라고. 아니 남친이랑 나랑 어림없는 소리.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컬렉션 두 개는 오라리랑 키코 코스타디노브. 아이템도 아이템들이지만 컬러톤
톤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큰 컬렉션 두 개였어요. 우선 이번 FW 시즌 오라리에선 밝지만 소프트한 컬러 팔레트들로 뭔가 우아하면서 설레는 FW 컬러 팔레트들을 전개했는데요. 항상 오라리는 따라 입을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로 꾸려놓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하면서 아, 저 조합으로 입으면 되겠다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되는 컬러감의 키코 코스타디노브의 컬렉션. 뭔가 어떻게 보면 우중충하면서 다크다크한 컬러감들을 포인트 컬러를 잘 살려서 레이어링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렉션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께 컬러 포인트 활용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컬렉션이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자, 이제 수많은 컬렉션들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FW 시즌 입으실 수 있을 법한 예쁜 컬러 조합을 좀 추려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컬러 조합은 다가올 가을 시즌 트렌치나 맥코트 브라운 계열과 매칭하면 담백하고 깔끔한 컬러 조합입니다. 베이지 브라운 계열에다가 크림을 얹고 하늘색을 얹고 거기다 그레이까지 얹어주는 어떻게 보면 코어 컬러들의 총집합. 굉장히 시도하기 쉬울 남친룩 컬러 조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컬러적인 시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컬러 조합인데요. 브라운 베이스 컬러에 청록 색, 옥색, 죽은 하늘색 등 이런 푸르스름한 계열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브라운 컬러감은 애쉬기가 많이 도는 그레이시 브라운 컬러에 얹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요건 나에게 뭔가 쿨톤인데 하신다면 따뜻한 컬러 조합도 추천드릴 건데요. 따뜻한 컬러감의 브라운에는 따뜻한 컬러감의 그린 컬러, 죽은 오렌지를 활용하는 포인트 룩들이 제일 이뻐 보였어요. 확실히 쨍한 컬러감이 아니라 죽은 톤의 포인트 컬러들을 사용하면 시도해보실 만하죠? 해줘요! 자, 이제는 정말 눈에 많이 띄었던 하이라이트 아이템 꼽자면 셜링 코트, 자켓, 무스탕 빠질 수 없더라고요. 물론 가격대도 높고 도전하기 쉽지 않은 아이템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도 시도하신다면 이 두 룩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담백한 룩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제가 입어보고 남친도 입혀보고 친구들도 입혀보고 다 입혀보고 싶은 룩이에요. 무스탕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을 만한 웨어러블한 조합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눈에 띄었던 컬렉션은 Sphere of 가시였어요. 코트에 후드에 캡 그리고 큼직한 크로스백까지 뭔가 입을 수 있을 법한 조합이다, 그죠? 룩 자체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때 퓨어갓에서는 모노톤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 조합 때려 박으시면 돼요. 다음 추천 조합은 아미리 컬렉션에서 보여준 조합인데요. 롱코트를 즐기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 조합들이었어요. 얇은 자켓을 코트 안에 활용을 해주면서 간절기 시즌 봄 아우터, 가을 아우터 뽕 빼는 거지. 거기다 하이라이트는 뭐다? 스카프 길게 안에다가 막 추렁추렁. 그리고 마지막 시도하실 수 있을 법한 룩들은 바로 크로스 유틸리티를 활용한 룩들이에요. 크로스 유틸리티 감성을 가져와서 야상 파카 이런 바지락 간절기 아우터들을 얹어줘서 뭔가 활동성이 좋아 보이면서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미니멀한 아이템들과 아웃도어 느낌 나는 거 섞어주시면 트렌디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꼽아본 이 맨스 패션 트렌드 하이라이트를 보고 오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패션 트렌드가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저는 브랜드들의 FW 제품들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가을 왜 안 와? 더워.